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즐겁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박. 자 이제 오늘은요, 저번에 뭐 벤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뭐 요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다른 요령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파워리프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거니와 그 다음에 무게가 잘 안 느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교이자 센스이자 요령과 경험이죠. 동선이 좀 더 세세하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보조 출연 마랑 아는 동생. 자 일단은 저희가 벤치프레스의 동작을 옆면에서 볼게요. 한번 잡아보세요. 명치에다가 대보시면 어깨의 부담감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정에서 보이겠지만 네, 어깨 부담이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프레스를 이완으로 하실 때 이제 그냥 아까처럼의 이제 뭐 직선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더 게다가 무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게다가 운동을 많이 해서 주변에 근긴장이 많이 심해진 분들은 더더욱 이제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네. 직선으로 올라온 코스, 즉 이제 가슴과 멀어진 코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치에 들어가는 것과 가슴에 내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근에 대한 차이도는 있긴 있어요. 가슴은 흉근을 좀 위로 올렸을 때 예 이제 좀 개입도가 더 커지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놀 거예요. 파워리프팅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제 고립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려가시다가 수직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최대 이완점이 되면 명치로 내리는 거예요. 밀 때는 다시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선도 아니고 직각으로 내려오다가 사선으로 명치에 떨어지는 것 해보세요. 아까 사선으로 그렇죠. 하면 동선을 저희대로 가져가면서도 흉근 개입과 삼두 개입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저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해보실게요. 원래 하던 대로 해보세요. 원래 하던 대로는 사선으로 내려왔다 사선으로 올리기. 굉장히 간단한 예, 동선을 사용했는데 또 해보세요. 하나 더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동선을 아까처럼 이제 사선이 아닌 곡선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려오시면서 더 아래에 다시 처음이다 보니까 다시 올려보세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곡선을 사용해서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천천히 고립 느끼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무게를 좀 더 잘 들 수 있는 내전근을 사용해서 코어에 기름 모을 거예요. 코어에 기름 모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전근을 안으로 오므려요. 네. 안으로 오므리시는 거예요. 안으로 오므리면서 복압에 개입을 시켜서 푸시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다리를 모으면서 올려봐. 알겠지? 근데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지금 의식적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내전근을 사용한 코어의 개입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령이고 두 번째 요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의 차이. 흉근을 갖다 써도 되지만 이제 흉근과 바벨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삼두 개입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최대 이완 자세에서 점점 올라갈 때는 흉근을 사용하시되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시면 이때 팔로 미는 생각을 해보세요. 팔로 밀어보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흉근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의식적으로 팔을 이제 삼두를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중량을 많이 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요령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배운 것들과 제 요령을 말씀드린 거고 뭐 레그 드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나중에 좋은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발. Healing.